예, 오늘 막 오후부터 사드 배치 유력 지역이 우리 성주로 결정이 났다. 내주 초에 내주 안으로 막 발표를 하겠다. 이러한 언론을 접하고 지역이 군수로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는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그동안 이런 방구의 협의사항도 없었고 논의사항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주에 방공포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 방공포대로 인해서 아주 재산적인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감당해왔고 우리 성주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은 지금 경악한 상태로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보면은 사드 배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주읍의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드를 배치한단 말입니까?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붕괴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구에 논의도 없이 협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익에 관련되는 우리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드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역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의회와 같이 군수의 의사표시인 단색투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은 아마 우리 성주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방부에 가서 항의 방문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에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네요. 지역 이 사드 배치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왜 여기다 배치를 하는지 왜 여기 성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설득을 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사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의 설명이나 설득을 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하자가 많다.